명성만 큼이나 빠른 소식통. 소문 났죠. 얘들아, 양학선 흉화가 이 정도야. 그런데 먼 길 찾아 여기까지 어쩐 일이시래요? 양학선 선수가 좀 고생해가지고 그래, 어렵게 커가지고 이렇게 뭐 됐다 해가지고 집지졌다 해서 좋아가지고 그래 왔어요. 효자잖아요. 그렇지, 그거 때문에 왔죠. 그런 것 때문에.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? 우리 애들은 별로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. 이렇게 그 시골집에서 애가 그렇게 자랐다니까. 부모님이 그래도 애를 잘 인성적으로 잘 키우신 것 같네요. 제가 이까지 와가지고 생각하니까 휴지를 안 사왔는기라. 그 집들이 휴지를 안 사와가지고 여기 와가 생각에 집들이 휴지를 안 사왔더라고. 사실 잘 키웠습니다. 사실 잘 키웠어. 예예. 예. 예, 부럽습니다. 예, 안녕히 가세요. 사실 이렇게 낯선 방문객의 깜짝 방문이 엄마는 더 이상 놀랍지 않다는군요. 아기들이 저렇게 아기들을 데리고 진짜 많이 왔었어요. 진짜 그렇게 사는가 안 사는가 보려고 그런가도 모르는데 저 그만한 아기들을 데리고 학생이 전기를 받아서 가야 된다고 진짜 교육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어요. 오히려 비밀학생. 예. 공받아야죠. 보고 가시면은 기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해요. 학선이가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선수로 남아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못할까봐 그것이 내심 또 걱정이죠. 또 부담이 되셔서. 그게 바로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겠지요. 산 아래 바로 첫 번째 집. 이제 양학선 선수의 새 보금자리입니다. 그런데 이 집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네요. 바로 여긴데요. 우리 아들 여기 낚시터예요. 낚시터요? 어, 우리 아들 오면 여기 낚시해. 고기 엄청나지. 말도 못하지. 물 봤나 고기 봤나 될 거예요. 낚시 그러면 저 양 선수 와서 한 적 있어요? 어, 와서 봤네. 아들에게 선물 받은 집 한 켠에 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 아버지. 하룻밤에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아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이제 아버지는 빈 낚싯대를 채웠습니다. 양학선 선수에서 아들 양학선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말이죠. 집, 그리고 가족. 가난을 함께 버텨온 형제는 그 우애가 또 하나의 금메달감이라고 합니다. 그 형이란 노래를 우리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, 엄마, 형이 이 노래는 난 노래방에서 들려줬는데 진짜 좋다. 그래요. 그래서 그래? 그럼 한번 틀어봐라. 그랬더니 핸드폰으로 틀어주는데 굉장히 노래 가사가 아니 마음에 막 가슴에 막 찡하게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잘 부르지는 못해도 그 노래를 배우게 됐어요. 선수들 해주신다면.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. 오, 잘하시네요.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. 나이 21.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세계 정상의 우뚝 선 양학선. 형도 그랬단다. 죽고 싶었지만 견뎌 보니 괜찮더라.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라 국가의 자식이 됐으니까 더 큰 인물이 됐어. 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학선이도 그러고 지금 형도 그러고 세상에 두 아들이 다 밝게 다 자라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요. 남한테 보답하고 또 자기가 그만큼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. 어떤 집인가 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닐까요? 양학선 선수 가족들의 앞날을 더욱 응원합니다. 네,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 따면은 꼭
그 집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했을 때 참 뭉클했거든요. 양학선 선수의 꿈이 잘 이루어져서 아주 뿌듯합니다.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길 바랄게요. 네, 입주 네. 정말 축하드리고요. 이렇게 효심 깊은 아들을 두시는 양학선 선수의 부모님, 어찌 아들 바보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여기 세상 또 둘도 없는 아내 바보가 한 분 또 계신다고 하는데요. 지금 바로 신논문가에서 만나보시죠.